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나누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월 5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말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시편 67편 2절에서 다윗은 주님께 우리를 열방해 주님의 구원하는 능력과 인류를 향한 영원한 계획에 대한 소식과 함께 보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예언적 갈망은 오늘날 우리가 본문 구절에서 읽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는 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류의 구원을 향한 영원한 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와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의 영역 너머의 삶으로 들어가 이 세상의 요소에 의해 제한받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더 이상 죄, 아픔, 질병, 죽음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전하기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어디에서나 전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열방과 땅끝까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가져오신 생명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해 주십시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당신의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복음을 통해 주 예수님께서 생명과 불멸을 나타내셨음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어디에서나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말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시편 67편 2절에서 다윗은 주님께 우리를 열방해 주님의 구원하는 능력과 인류를 향한 영원한 계획에 대한 소식과 함께 보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예언적 갈망은 오늘날 우리가 본문 구절에서 읽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는 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인류의 구원을 향한 영원한 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와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의 영역 너머의 삶으로 들어가 이 세상의 요소에 의해 제한받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더 이상 죄, 아픔, 질병, 죽음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전하기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어디에서나 전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열방과 땅끝까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가져오신 생명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해 주십시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당신의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복음을 통해 주 예수님께서 생명과 불멸을 나타내셨음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어디에서나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복음만이 모든 사람과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힘주시며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으로 부르심받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 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기 위해 사셨으며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더 이상 죄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 굴복당하는 이 세상의 요소에 제한받고 굴복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더 가치 있고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혼을 얻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영혼들을 살리며 그들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인생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알도록 도와주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과 실체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들을 나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며 나로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전 세계 죄인들의 마음에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의 가운데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구원에 충만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전 세계 죄인들의 마음에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의 가운데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구원에 충만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